그때 제가 처음 벌었던 게 27만 6천 원이거든요. 사실 10번만 모이면 270만 원 월급이잖아요. 맞아요. 또 여기서 8만 원짜리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뒤에는 70만 원짜리가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월급 이상으로 버는 분도 계세요. 많으시죠.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리더리안이라고 하고요. 4개 사업체를 운영했고 그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사업이 PPT 사업이어서 이거에 대한 얘기나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진짜. 지금은 사실 창업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지금은.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준비를 하거나 뭐 PPT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 사실 원래는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사실 그 회사 생활에 뭔가 불만이 크게 있던 것도 아니고 동료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뭔가 만족스럽게 일했는데 회사라는 또 하나의 어떤 개체는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짜 조금도 관심이 없거나 내 인생을 눈꽃만큼도 책임져 줄 생각이 없구나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이에요? 그 전에 있던 회사가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내외로 이제 월급 받으면서 야근이 많은 회사에서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는 게 굉장히 흔했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익숙한 문화였는데 그렇게 5년을 내리달리니까 체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의지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화면으로 보거나 뭐 문서를 봐도 사실 내용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읽히지가 않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회사 하나 했다는 것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한 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수입이 제로가 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회사에 계속 다닐 거니까. 네. 어느 순간 통장에 바닥이 보이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이게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느낀 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 남이나 아니면 회사라는 주체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게 아, 진짜 나한테 위험한 행동일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노트북만 켜놓고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노트북 화면에 이제 파워포인트 아이콘이 깔려있던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제가 썼던 프로그램이 이제 파워포인트여서 이게 아직 노트북에 깔려있던 건데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일단 하루 생활비라도 벌어보자 했던 거죠.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강의랑 코칭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강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데 강의안 만드는 것을 좀 스트레스 받아 하셨거든요. 지금 급하지 않은 강의안 있으면은 대략적인 스크립트만 짜서 보내달라. 그럼 내가 이거를 내일까지 PPT로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5만 원만 선 입금 해달라라고 이제 강매 아닌 강매를 한 거죠. 다행히 어머니가 아 그럼 이거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작업물이랑 5만 원이랑 같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표 하나 만들 때마다 블로그에 검색해보고 뭐 도식 만들 때마다 검색해보고 하면서 샘플로 나온 그걸 그대로 따라 붙이고 내용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간 거예요. 전달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직접 하셨던 거에 비해서는 5만 원이면 이 정도 퀄리티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에다가 PPT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제 글을 올렸어요. 어디에 올리셨어요? 크몽에 올렸어요. 크몽에. 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분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기 기업의 사내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디자인해줄 수 있겠냐 하셔가지고 따끈따끈한 포트폴리오 보내드리고 대신에 요거밖에 못 보여주니까 뭐 가격은 최대한 맞춰주고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그럼 가격을 내 돈을 안 받겠다 라고 하고서 이제 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쨌든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첫 고객이 그렇게 성사가 된 거죠. 돈을 안 받겠다고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걱정돼서. 왜냐면 한 번도 제가 입증이 안 됐잖아요. 아, 돈을 아직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제가 제 PPT 수준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누군가한테 돈을 받을 수준이 되는지도 모르겠었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죠. 근데 다행히 만족을 하고 가셔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 벌었던 게 27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7만 원이면 5일 동안은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사실 근데 진짜 큰 돈이에요. 27만 원이 네. 사실 10번만 모이면 270만 원 월급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체감은 이제 훨씬 더 컸던 거죠. 또 외국에 계셨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또 여기서 8만 원짜리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니까 아 그럼 이거 끝나고 해드리겠다 해서 했는데 그리고 또 하루 뒤에는 70만 원짜리가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크몽 안에서만요? 네.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이제 더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내가 내 시간의 가치를 그동안 잘못 쓰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진짜 PPT를 사업으로 해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분야일까? 아니면 그냥 초심자의 행운처럼 우연히 그냥 일이 겹쳐가지고 잘 됐던 걸까? 검증을 해봤는데
지금 바로 시작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의뢰를 하나요? 기업 담당자분들이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개인이 의뢰하실 때는 본인 뭐 이직할 때 포트폴리오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업에서 보고서나 중요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하기에 시간이 좀 벅찬 분들이 의뢰하시기도 하고, 가장 많은 의뢰를 주시는 거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에요. 사업계획서 발표해야 되니까. 네, 제안서, 투자 제안서 이런 거 발표 자료 만드는 거를 가장 많이 의뢰를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타고 추천을 가서 점점 이제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는 거죠. PPT라는 게 결국엔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혹은 계속 필요하니까. 네네. 결국에는 내가 잘하면은 사실 고객이 한 번 오면 계속 고정 고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PPT라는 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워드나 엑셀처럼 문서 작업과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디자인 작업 요 중간에 이제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범위가 굉장히 커요. 자영업자분들도 의뢰를 많이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자기들 상세 페이지, 서비스 판매 페이지를 위한 그거를 PPT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행사 포스터나 리플렛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의뢰를 많이 주세요. 되게 의외네요. 그거는 뭔가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 할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그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게 그런 걸 못하시니까. 나중에 수정을 못하니까 자기가. 네, 수정도 못하고 뭔가 초안에 내용을 넣을 때도 PPT로 넣어서 PPT 전문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디자인할 수 있네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맡기는 거죠. 내가 잘 못하는데도 PPT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약간 경쟁 심화된 시장 아닌가요? 아직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분야예요, 여기는. 아무리 새로운 진입자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 경쟁 때문에 뭔가 내가 원래 벌 수 있었던 걸 못 벌게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느끼는 게, PPT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면 PPT를 내가 돈 주고 맡길 수 있어? 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맡겨보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다시 못 돌아가요. 특히나 이게 중요한 작업일수록 발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만들게 되면 퀄리티 차이가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각화하고 디자인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이런 인식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직장인 부업으로 처음에 좀 네네. 추천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나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된 거지만, 저는 너무 급하게 시작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수입을 먼저 차단을 해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그 속도가 나지 않으면은 굉장히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초조해지죠. 그러면서 원래대로면은 완성시킬 수 있었던 작업물인데도 빨리 다음 작업 받아야 되니까 완성 안 된 상태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조금만 버티면은 그 다음에 큰 고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접고 포기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특히 PPT의 특성이 전업으로 해야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PPT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제 월급 이상으로 뭔가 나한테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결정해도 사실 늦지 않은 거죠. 그렇게 월급 이상으로 버는 분들이 계세요? 많으시죠. PPT 부업은 시간이 되게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게, 먼저 본인들이 검증을 하세요. 저한테 찾아오시기 전에 본인들이 이제 크몽이나 재능 마켓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제 PPT 사업을 한다고 이제 오픈을 해놔요. 근데 그러고 일주일 만에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직 준비 안 됐는데 하면서 이제 저한테 긴급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보시면 사실 그 시장의 분위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런 후기나 포트폴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고객을 만나기 그래도 제일 편한 게 재능 마켓이라고 봐요. 여기서 연습을 하면서 내공을 쌓고, 여기 준비가 되면 이제 제대로 내 브랜드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초보 사업가들 분들한테도 PPT 사업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개인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PPT 사업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논리력이나 사고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PPT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들이거든요. 아, 이렇게도 논리를 펼쳐가는구나. 아, 이렇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내 사고력도 높아지기도 하고, PPT 사업 같은 경우 하면 할수록 결국 이게 내 능력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시간의 가치가 이렇게 감가상각되는 게 아니라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문서들은 사실 종류가 크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내가 만든 걸 내가 재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은 이제 점점 단축이 되는 거죠. PPT 전혀 안 해본 사람이 있다, 그래도 추천하시겠어요? 새로운 걸 배울 의지가 있다 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죠. 다른 프로그램이나 툴을 배우는 거에 비해서는 PPT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직관적이고.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저는 PPT가 가장 쉬운 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하면서 뭔가 컴플레인이나 혹은 어려웠던 건 없으세요? 컴플레인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크몽에서도 가장 저렴한 단가에 맞춰서 시작을 했거든요. 후기를 먼저 쌓고 이 단가를 낮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을 거잖아요. 이 기대치에서 정말로 제가 자신이 없었을 때는 이 정도 금액 그냥 날렸다고 치자 라고 해도 큰 타격이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으니까 이것보다 이제 좋은 후기를 쓰겠죠. 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 그렇게 만족도가 쌓이고 나면 이 만족도가 쌓인 만큼 사람들이 또 보고서 여기 후기 괜찮네 하고 점점 많이 찾아오고, 내가 혼자 이걸 일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하면 그때 이제 가격을 조금씩 높인 거죠. 처음부터 무리해서 했으면은 이제 안 좋은 평이 많이 있었을 텐데,
계속 좋은 평밖에 없죠, 저는. 저는 디자인을 진짜 못했었거든요. 파워포인트의 특성상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완성도보다 내용 전달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전달력 있게 만들 수 있는가가 사실 핵심이다 보니까 잘된 성공 사례를 제가 미리 보기가 좋아요. 기획전에서 우승한 작이 있을 거고 투자 제안서다 하면은 이제 그런 행사작에서 실제로 투자로 연계된 그런 사업 계획서들이 있을 거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샘플들이 되게 많네요, 그러면? 네네. 그 샘플도 검증된 샘플인 거죠. 어쨌든 시장에서 검증된 샘플이다 보니까 참고할 사례들이 있다는 게 좋고 참고할 사례들조차도 디자인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디자인이 아니에요. 심플하고 트렌디한 게 또 요즘에 추세여서 초보자들도 조금 기본적인 스킬만 좀 가지고 있으면 금방 익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크고 있을 때 시작하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PPT 사업에서는 마케팅을 안 해요. 근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처음에 개인 고객이었다가 기업 고객 그리고 그 윗 고객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최상위까지 올라가고 나면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아래로 이제 뻗어나와요. 어떤 기관에 임원분 작업물을 해줬다 라고 하면은 임원이 만족한 걸 보고서 이 아래에 있는 본부장분들이 다 이 스타일을 맞추기 원해서 수소문을 해요. 이거 누가 한 거냐. 이런 기업이 여러 개가 되고 나면은 확 늘어나는 거고. 너무 좋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아까 데모데이 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사를 뭐 반기 한번, 분기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선정한 회사들을 잘 육성을 시켜서 이 다음 단계 투자를 받게 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들의 이 기관 자체에서 투자를 해요. 근데 이 투자하는 그 투자 항목 중에 사업계획서 디자인을 하는 투자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연결이 되면은 제가 뭐 안 해도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몇십 개의 기업을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사실 한번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일이 소개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네요. 네. 사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아직 고객이 없어서 포트폴리오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질문인데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작업을 맡겼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렇죠. 식당에서도 뭔가 내가 이 메뉴를 처음 보는 이름의 메뉴인데 이거 시키면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고객이 참고할 수 있는 샘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작품들 샘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고객이 참고할 수 있게 올려주고 그러고서 이제 실제로 고객들이 의뢰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하나씩 교체해가는 거죠. 실제 내가 작업한 걸로 교체하고 그렇게 후기를 쌓아가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는 이거를 더 100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내 실력을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약간 몰입하는 구간이 필요하기는 해요. 직장인 부업 정도에서는 그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진짜 이걸 사업화해서 기존에 내가 만들어보지 못했던 수익을 만들고 아예 진짜 사업의 단계로 뭔가 이거 점프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건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느낄 정도로 몰입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간을 이제 거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땐 최대한 단기간 내에 많은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스스로를 좀 압박을 하는 거예요. 몰입할 수밖에 없게끔. 그동안 이제 시간을 압축해서 굉장히 빨리 성장을 시키고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시간은 최대한 줄이고 단가 높은 고객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 이 마케팅 동선을 제대로 고객 동선을 짜고 그 다음에는 자동화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은 단계로 나누면 7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7단계를 따라서 순서대로 하고 나면은 자동화까지 아예 초보 단계에서 쭉 지나갈 수 있어요. 그 7단계 한 번씩만 읊어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나만의 브랜드 세팅하기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두 번째가 샘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고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세 번째가 그렇게 나의 첫 번째 고객을 만나고 첫 번째 고객 만날 때에는 욕심을 최대한 비우는 게 좋아요. 제가 했듯이 좀 낮은 단가로 시작해서 좋은 후기를 쌓아가면서 이제 브랜딩을 강화시키는 게 좋고 첫 번째 고객을 만난 다음에 네 번째가 실제 포트폴리오로 교체하고 후기를 쌓아가는 구간이 되고 다섯 번째 단계가 더 헌드레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 실력을 프리랜서에서 사업가 수준으로 이제 확 점프업 시키는 단계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 되고 나 진짜 사업을 시작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덜 일하고 더 버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작업이 어쨌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높은 단가를 가진 고객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 동선을 짜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내 시간을 완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할 땐 보통 5단계까지 교육을 많이 해요. 왜냐면 5단계까지만 해도 생활비로 먹고 사거나 월급 이상 수익을 내는 건 문제가 없다 보니까 5단계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에 정말 매력을 느껴서 제대로 나 PPT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제 6, 7단계를 같이 나가고 만약에 5단계까지 하고 나서 이 정도로 충분히 난 만족한다. 왜냐면 6, 7단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까지 세팅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으니까 5단계까지 하고서 다른 사업도 여러 개 시도해보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또 나가시기도 하고요. 이 5단계가 이탈률이 제일 높아요. 몰입해서 연습하는 구간이 필요하긴 한데 빨리 자동화시키고 싶고 빨리 내 시간을 안 쓰고 싶은데 뭔가 이 구간을 좀 버티기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4단계까지는 이제 너무 재밌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돈을 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렇게 했는데 5단계 가고 요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회사처럼 뭔가 내 월급이 딱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다음 달 매출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내 삶과 일에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오히려 반대로 좀 부담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저는 이 던드렛 프로젝트를 최대한 압축해서 빨리 넘어가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래서 잘 됐나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잘된 사례를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칙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가는 게 원래 제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PPT 사업을 할 때는 반대로 갔어요. 정말 잘된 레퍼런스들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서 모방해서 일단 만들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모방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몇 개를 똑같이 따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혀 다른 분야의 작업물인데 왜 다 공통적으로 여백은 이만큼 만들고 왜 거의 다 비슷한 폰트를 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분석이 가능해진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가 아니고 잘된 걸 먼저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면서 네네. 뭔가 그 성공 법칙 같은 거를 찾아내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많이 뭔가 걱정하거나 고민 없이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모방하다 보면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네. 잘하게 되고 시장이 커지는 입장에서는 빨리 시작하실수록 먼저 고객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부딪혀서 고객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뭐라고 하는 거 듣는 게 사실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크게 두려워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